그래서 민성이 시에 입니다. 뭐 배웠나요? 서로 인사하는 말. 인사하는 말? 인사하는 말이 아니라 그 이름 묻고 답하는 말. 이름 묻고 답하는 거 배웠죠? 오케이. 쓰기 시험 채점 했는데 틀린 게좀 많네요. 쓰기 시험 채점 했는데 틀린 게좀 많네요.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What's your name? Hey, what's your nam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틀렸는데요. 네가 시험지에 이렇게 썼길래. 이게 어떻게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라고 묻는 말입니까? 혹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What? 이건 네가 쓴건 What your name인데 What your name? What your name이 아니고 What's your name 해야 되는 거야? What's your name 또는 What is your name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What's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What is? What is의 줄임말이죠. 네. is는 이렇게 쉽게 점 찍고 apostrophe s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apostrophe라고 합니다. 예. 위에 점을 apostrophe s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is는 이렇게 what 점 apostrophe s로 줄였을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What's your name이 무슨 뜻이다? 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What's your name이 왜 이런 뜻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what의 뜻은 뭐니? 무엇이니? 그래요? 단어에 그렇게 무엇? 나오던가요? 무엇? 무엇 또는 무슨 무슨? 어떤 이런 뜻이 있다고 하던가요? 오케이. 얘는 좀 있다 하고 중요하니까 your의 뜻은 너예요? 그럼 you는 무슨 뜻이에요? 너의? you는 너의예요? 이게 너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유월 말하는 거 오케이. 네임의 뜻은? 이름 your name의 뜻은? 너의 이름 너의 이름. 아주 중요한 녀석, 이 녀석인데요. 예? 지금 뭐라고? 너 글씨 쓰는 거 이상하다고 선생님이 얘기한 적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틀리지. 쓰기에서, 단어에서 하나 틀렸고, 문장에서 하나 틀렸어요. 아니다, 문장에선 두개 틀렸어요. 많이 늘었어요. 자, 다시 시환이. 자, 얘 중요하다고 했고요. 얘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학교에서 이미 배웠죠. 비동사라고. 배운 적 있습니까? 학교에서? 비동사라는 말을 못 들었어. 못 들어봤어? 비동사라는 말을? 왜 비동사라는 학교 선생님들이 안 하셨다고? 자, 비동사에 대해서 선생님이 오늘 알려주니까 잘 들으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비동사 먼저 얘기할 건 종류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비동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대요? M is R. M is R. Okay, 비동사의 종류는 M M is is R. R. 종류가 이세 가지 있는 녀석은 원래 모습은 다 B였는데요. 이 앞에 I가 오면 누구랑 같이 써요? I라고 하면은 M I am이에요. I is에요. I are에요. I am. Okay. B, 원래 B였는데, B가 I를 만나면 M으로 모습이 바뀌어서 I am.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U는 누구랑 같이 쓰나요? 선생님이 R. 제시를 못 You are. 이렇게 R. 얘기하는 거죠. 못 알아보는 게 아니고, 어디 밖에 나와서 그거를 무슨 글자인지 한번 물어봐봐라. 무슨 글자라고 하는지. U는 you are죠. 오케이. 그 다음에 데이는 누구랑 같이 써요?
is. They are죠. 아, they are. They are 이렇게 쓰고요. 줄여서 they are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Is은 누구랑 같이 써요? Is. It am이에요. It is에요. It are에요. It. 뭐라고요? Is. 당연히 it is죠. She는 누구랑 같이 써요? Is. She is죠. 아직도 두 개 틀렸어. 단어도 두 개 틀렸고요. 아, 단어 하나 틀렸고요. 그 다음에 he는 누구랑 같이 써요? is. he is.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we는 누구랑 같이 써요? we is. we are. 이렇게 쓰죠. 됐습니까? 자, 원래 모습은 B였는데 여기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달라진다는 얘기가 종류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아, 무엇 무엇이다, 또는 어떠어떠하다 라고 하는 이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때에 따라서는 어디 어디에 있다 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B 동사의 뜻 두 가지, 뭐하고 뭐? 이다 있다. 이다 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너는 이제 남의 거 방해하지 말고 네 거 열심히 하세요. 여기에서 뜻은 원래는 묻지 않는 문장이면 이 뜻인데 지금 묻는 문장이니까 이다. 아. 이니 아이. 무엇이니 너의 이름은? What is? 오케이.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니 이런 표현도 해볼까요? 이것은 무엇이니 이런 표현 학교에서 다 만나봤고요.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이게 영어로 뭐죠? 이게 갑자기 영어. 이게 영어로 뭐죠? This 아니에요? This. 아, 아. This is. 이것은 무엇이니? What is. What is this? What is this? 이것은 무엇이니? What is this? 저것은 영어로 뭐죠? 저것. 이어폰 똑바로 껴라. 이어폰 똑바로 껴. 이거 저것은 뭐예요? That. That. 저거 that이죠. That. 그럼 저것은 무엇이니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돼요? That 다... is this. 뭐예요? 저것은 무엇이니? What is this? What is that? What is that? Hey, 이것은 무엇이니? What is 이것은 무엇이니? What is 이거 방금 전에 가르쳐줬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니? What is this? What is this? 저것은 무엇이니? What is that? What is that? 아무데나 넣지 말고요. 저것은 무엇이니? What is that? What is that? 이것은 무엇이니? What is this? Okay.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What is your name? 됐습니까? 여기에 너의 이름이 궁금하니까 이것이 무엇이니는 What is this였고 저것은 무엇이니는 What is that였다면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하고 싶으면 What is 너의 your name. 이름을 여기다 쓰면 되겠죠. What is your name? 됐습니까? 그래서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뭐다 라고 하는 동사라고 불리는 선생님은 하다시라고 얘기합니다. 하다시가 중요한데 하다시 동사가 없으면 문장이 아닙니다. 됐습니까? 아, 그래서 상대방의 이름을 물어보는 표현은 뭐다? What is your name? 줄여서? What your name? 응? What's your name?
그게 줄여서 What Your Name이라고요? 이것만 읽어보세요. What? What? 이렇게 읽어보세요. What is? What is? What is? 근데 이거 이렇게 줄였을 수 있다 했죠. 이렇게 읽어보세요. Watch라니까요. Watch. Watch. What your name이 아니고 what's what your name. What's your name. What is your name. What is your name. What's your name. 줄여서 읽지 않았습니다 방금. What is your name? What is your name? 줄여서 읽겠습니다.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What your name이 아니고요. What's your name이라고 해야죠. What's your name? 됐습니까? 오케이. 이름 물어봤으니까 이름을 답해 줘야 되겠죠? My name is Jack. 해도 되고. I'm Jack. 오케이, 되죠? 응. 됐습니까? 응. 틀렸죠? 이렇게 쓰면. I'm. 이게 어디, 어떻게 맞아요, 이게? 어? 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맞습니까? 어? 이거 뭐 쓰나 안 쓰나 뭐 똑같은 거예요? 어? 어퍼스트로피 쓰나 안 쓰나 똑같은 거 같아요? 어? 오케이. 이거는 없는 표현이고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 표현이고요. I'm Jack. I'm Jack. 오케이. I'm은 뭐의 줄임말이에요? I am a 나는 잭이다. I'm Jack. I am Jack. I am Jack. I am Jack. I am Jack. 줄여서 지금 방금은 안 줄이고 읽었죠. 나는 잭이다. I am Jack. I am Jack. I am Jack. 줄여서 읽으면 I'm Jack. I'm Jack. I'm Jack. I'm Jack. 이거 안 쓰면 이게 어떻게 문장입니까? 이거 어떻게 맞을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거 안 써도 되는 줄 알았어요? 아무도 이거 지적 안 해줬어요? 응? 오케이, 나는 잭이다. 줄여서 읽으면? I'm Jack. 줄이지 않고 읽으면? I am Jack. I am Jack. I am Jack.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름 묻는 표현은 뭐였더라?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이라고 물어봐도 되고요. 또 뭐라고 물어봐도 되냐면요. What 이래도 되기 때문에 이게 영어로 뭐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게 영어로 뭐예요? You 이거는요? Your 이것도 you에? 이건 your야? 이게 your 아 이거 앞에가 your인 것 같아. 아 이게 your야? 그러면 이거 읽어보세요. Your name. 이거 무슨 뜻이에요? 너의 이름. 오케이. 지금 your 하고 you도 구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얘는 이거하고 똑같은 비슷한 애고요. 얘는 얘하고 똑같은 애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야? I. 무슨 뜻이냐고. 아, 지금 명확하게 모르고 있죠. 나는 나는 내가 라는 뜻이고요. My는 나의 라는 뜻이고요. You는 너는 네가 라는 뜻이고요. Your의 뜻은 너의 라는 뜻이고요. 됐습니까? 네. 이게 Your입니까? You입니까? 그러면 아유유 그래서 얘는 유고요. 이건 영어로 뭐죠? 이건 후죠.
이건 you고요. 자, 지금 뭐 하고 있냐? 상대방이 이름을 물어볼 때는 책에 나와 있듯이 뭐라고 해도 되고, 너의 What's 이름은 무엇이니? 라는 뜻에 What your name? 이라고 해도 되고, 또 뭐라고 해도 된다? 너는 누구니? 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What's your name? 그러니까 What's your name? 하고 똑같은 뜻을 가진 다른 표현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너는 누구니? 는 그럼 뭐겠다? What? 읽어보세요. Who are you? Who are you? 너 누구니? Who are you? 오케이. 상대방의 이름이 궁금할 땐 What's your name? 이라고 하거나 또는 Who are you? 라고 물어보면 되는데 어느 것이 좀 더 공손한 느낌이 든다? 어느 것이 좀 더 공손한? 첫 번째? What's your name? 이라고 묻는 게 좀 더 일반적이고 공손한 느낌이지. 너 누구야? 깜짝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Who are you? 라고 얘기하는 거 그 좋은 느낌은 아니겠죠. 하지만 둘 다 이름을 묻는 표현은 맞다. 이거 뭐지? R 뭐지 이게? 얘가 뭐지? R 얘가 뭐냐고 가르쳐 줬는데 얘가 뭔지 얘가 뭔지도 가르쳐 줬고 얘 원래 모습이 뭔지도 가르쳐 줬고 얘 뜻이 몇 가지 있다고도 오늘 얘기했는 것 같은데 얘 혹시 비동사 아니야? 응. 뭐 뜻은 세 가지 있긴 한데 종류가 세 가지 있겠지? 네. 종류는 뭐뭐? 이다? 그건 뜻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뜻 먼저 얘기해 보세요. 뜻은 뭐? 이다? 이다 또는? 있다? 있다란 뜻이고 종류는? is 순서대로 합시다. m is r. r 세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여기는 왜 m도 아니고 is도 아니고 r가 왜 사용됐어요? 왜 who am you 하면 안 돼요? who is you 하면 왜 안 돼요? 왜 굳이 who are you 해야 돼요? 왜? 그렇죠? 유랑 같이 쓰는 종류가 세 개 왜 있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어? I랑 같이 쓰는 거 얘는 he is, she is, it is 얘는 you are, we are, they are 여기 뭐 보여요? you 유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you am이에요? you is에요? you are에요? are 오케이 그래서 you are인데 원래는 You are인데 묻는 느낌은 You are가 묻는 느낌 들어요? Are you가 묻는 느낌 들어요? Are you 그래서 누군지 묻는 말에서는 You are를 Are you? 했고 누군지 궁금하니까 Who를 여기다 갖다 놨죠. 그러면 여기는 왜 is야? 여기는 왜 am도 아니고 are도 아니고 왜 is를 왜 써야 되죠? Your name의 뜻은 뭐예요? 너의 이름 너의 이름 자 이제 앞으로 선생님이 앞만 길어봤자 라는 얘기를 할 거야. 자 너의 이름은 남자예요? 너의 이름이 남자입니까? 네. 네 이름이 남자야? 네? 이름이 남자 여자가 있어? 아니요. 오케이 그럼 너의 이름은 남자가 아니니까 히로 바꿔 쓸 수 없겠네 안만 길어봤자 네. 그치? 그럼 너의 이름은 여자입니까? 너의 이름은 여자입니까? 마이크 이거 이름이죠? 네. 그렇죠 마이크도 이름이죠 마이크는 네. 남자입니까? 마이크는 남자예요? 남자 마이크는 남자예요? 마이크가 만약에 남자라면 안만 길어봤자 하면 이게 되겠죠. 마이크는 여자입니까? 여자면 she가 되잖아요. 여자냐고.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야 너 남자야 여자야 마이크. 야 너 남자야 여자야. 이게 어떻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죠.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돼요? It. It이죠.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예요?
It am이에요. It is에요. It are에요. It is. It하고 같이 쓴 be 동사가 it am이냐고, it is냐고, it are냐고. It. 그래서 너의 이름은 안만 길어봤자 하면 he도 아니고 she도 아니고 it이니까. It is. 그래서 이거 지우고 뭐 써도 상관없어. It. 그럼 what is it이에요? What are it이에요? What am it이에요? It is.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구나 이놈 식구야. 알겠습니다. 나중에 가르쳐 줄게요. 이름을 묻는 두 가지 표현 가르쳐줬어요. 뭐하고 뭐?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하고 Who are you? Who are you? 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답할 수도 있고 My name I 네, 잘 가요. I am I am 뭐 자기 이름 말하면 돼. 여기 있잖아 여기. I'm Jack. I'm Jack. 과 같이 답할 수도 있고 좀 이따 뒤에 가면은 이름 물어볼 때 이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대답하는 것도 나오죠. 그렇죠? 오케이. 계속해서. What's your name? 오케이. What's your name?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What's your name? What's는 뭐의 줄임말이다. What is? 그래서 이거 줄이지 말고 읽어주세요. What is your name? 또는 이렇게 물어도 되고 뭐라고 물어도 되죠. Who are you? Who are you?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What is your name? 이 좀 더 공손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네. 네, 이름 물어봤으니까 이름을 답해줘야 되겠죠. 네. My name is Jenny. My name is Jenny. 라고 대답해도 되고 또는 My name is Jenny 말고 또 어떻게 대답할 수도 있을까요? I am Jenny. 그렇죠. I am Jenny. 이렇게 답을 할 수도 있겠죠. 나의 이름은 Jenny다 해도 되고 나는 Jenny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테니까. 됐습니까? 자, 근데 상대방의 이름을 물어볼 때는 먼저 나의 이름을 알려주고 물어보는 게 예의겠죠. 응. 그렇죠? 응. 그래서 이렇게 묻고 답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I'm Sam. I'm Sam. What's your name? 그렇죠. I'm Sam. What's your name? 이렇게 묻고 답하는 게 좋겠죠. I'm Sam. What's your name? I'm Sam. 해도 되고 또는 뭐 해도 돼요? I'm Sam 해도 되고 My name is Sam.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죠.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이름이 Amy니까 뭐 I am Amy도 되고 여기처럼. My name is Amy로 그렇죠. 물어보고 미리 답했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쓰기 다섯 문장에서 다섯 개 틀렸고요. 단어에선 하나 틀렸습니다. 고쳐주세요. 아우. 오늘 틀린 건 다음에 틀리지 마세요.